네, 이런 평평한 라이가 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골프장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 라이가 다양한데요. 제가 첫 번째 좀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이를 보게 되면요. 공이 좀 굉장히 낮고 좀 발이 높은 상황이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장세호 아나운서는 어떻게 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임팩트에 신경을 써서 풀스윙을 좀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 네. 네. 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지금 괜찮나요? 상황이 네. 저는 이런 라이를 가장 좀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싫어요. 네, 공이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그 평지와 가장 큰 변화는 공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공이 평지보다 좀 멀어졌습니다. 내 몸의 중심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드레스를 할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멀어진 공을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다가가시는 분들, 이렇게 샷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기보다는 무릎의 굽힘은 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좀 상체를 좀 기울여줍니다. 좀 상체를 더 많이 기울여주고요. 이게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 가장 또큰 변화가 발의 앞에, 이 앞쪽에, 앞볼 쪽에, 네. 여기죠. 이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경사가 심한 곳은 우리가 발가락까지도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발볼 쪽에 힘을 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스윙을 할때좀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 좀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좀 숙여주고 발볼 쪽에 힘을 좀 줍니다. 발볼 네. 쪽에 힘을 주고요. 이렇게 어드레스 셋업을 해주게 되면 이 경사지에서 공이 더 낮은 곳에서 네.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 이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낮춰주고 발볼 쪽에 힘을 주고 연습 스윙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스윙 크기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윙 크기가 4분의 3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좀한 클럽 정도 좀 크게 잡고 네. 또 만약에 하프 스윙 정도밖에 안 나오겠는데 균형을 잡으려면 그렇다면 두 클럽 이상을 좀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낮춰주고 자세를 좀 낮춰주고 그 상체를 기울여주시고 네. 발볼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샷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오. 샷. 샷. 나이스. 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샷을 했는데 한 클럽을 더 잡고 친 건가요? 네, 지금 120m 정도에서 제가 보통 이제 8번 아이언을 치는데 지금 7번 아이언을 잡았어요. 그리고 러프에 있었잖아요. 네, 약간 네. 러프에 있었는데요. 내리막이나 오르막 이렇게 발보다 공이 낮거나 위에 있을 때는 어쨌든 조금 한 클럽 더 크게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힘을 주게 되면 우리가 회전을 하거나 이런 하체를 쓰는데 조금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그 평지보다 스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클럽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네. 여기서는 좀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골퍼분들이 이 공이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이런 스윙.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데요? 네, 일어나는 동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뒷땅이나 탑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좀 겸손하게 치려고 해요. 오. 겸손하게 친다는 것은 네. 이렇게 숙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숙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숙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지휘자가 인사할 네.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좀 잡아주고 오른발을 좀 잡아주고 숙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 주셔야 이렇게 공이 낮은 곳에서 조금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업을 했을 때는
일단은 상체를 숙여주고 숙여주는 정도는 경사에 따라서 정도를 이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발볼에 힘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스윙 크기는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정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치셔야 됩니다. 오. 끝까지 숙인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겸손하게. 네, 이렇게 치셔야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핀을 보고 그냥 치면 되나요? 약간 아무래도 이제 숙인 상태가 조금 과해지게 되면 샤프트가 조금 쓰게 되겠죠. 그러면 공이 약간 우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아주 제가 놓친 부분을 잘 짚어주셨네요. 네, 공이 네. 발보다 낮은 상황 그러니까 내리막 정말 많은 아마추어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짚어봤는데요. 네. 우리 다른 프로들은 어떤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장재식 프로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저는 약간 스윙을 할 때요. 네. 공의 위치를 조금 오른발에 놓고 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른발에 놓고요. 그리고 몸도 좀 더 왼쪽으로 좀 틀어놓고 치죠. 네. 네, 오른발에 좀 놓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실전 상황인 것 같아요, 이지연 프로.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아, 이것도 정말 실전. 네. 공이 가깝게 왔습니다. 네. 지금 한 95m 정도인데요. 제가 클럽을 좀 바꿀게요. 네. 지금 공이 발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핀까지 한 90m 가량 되는데 이제 네. 그린이 6.6m의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m라고 봐야겠죠. 네, 100m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또 가장 큰 변화가 공이 가까워졌습니다. 맞아요. 자, 공이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드레스 때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 일단 가까워진 만큼 그립을 좀 짧게 이렇게 잡고요. 클럽은 한 클럽 정도 크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로 공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굽힘은 거의 그대로 그리고 상체를 약간 이렇게 세웁니다. 상체를 이렇게 약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워진 그 공의 반응을 하게 되겠죠. 약간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짧게 잡고 상체를 약간 세우면 어드레스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업 자체는 에임 자체는 약간 우측을 겨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샷을 해볼게요. 네. 공이 좀 왼쪽으로 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샤프트가 좀 플랫해지기 때문에 플랫해지면은 조금 더 헤드가 닫혀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우측을 겨냥을 합니다. 자. 약간 우측을 겨냥하고 클럽을 좀 짧게 잡고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웃! 나이스! 네. 아, 네, 왼쪽으로 이렇게 휘게 됐는데요. 네. 자, 이 상황에서는 도도하게 치셔야 돼요. 도도하게요? 도도하게. 아까는 겸손했는데요. 아까는 겸손하게, 공이 낮을 땐 겸손하게 쳤는데 이 상황에서는 도도하게 쳐야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또 반대로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US 오픈에서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양말 벗은 거예요? 물 속에서 친 샷. 네, 물 속에서 그 친 네. 샷을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그렇죠. 네,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요. 치는 동안 절대 상체 축이 앞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치는 동안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샷을 탕 도도하게 상체를 절대 앞으로 숙이지 않고 이렇게 칩니다. 자,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약간 뒤꿈치로 힘이 실리게 되면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쓰게 되면 뒤꿈치에 힘이 실리게 되죠. 네. 이 뒤꿈치를 좀 집중을 하고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발 뒤꿈치에 힘을 싣고
칠 때는 약간 왼발 뒤꿈치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스윙하시면 도도하게 탕 샷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탕 뒤꿈치에서 뒤꿈치니까 네. 앞으로 쏟아질 일은 없겠어요. 네. 네. 뒤꿈치, 뒤꿈치. 그래서 그립은 약간 짧게 그리고 상체는 살짝 들어주고 약간 우측을 에임한 다음에 뒤꿈치, 뒤꿈치. 네. 도도하게 샷을 어우, 나무를 갈라서 어우, 더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네. 네, 이렇게 도도하게 이 공이 높은 나이에서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럴 때 볼의 위치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저는 가운데다 그냥 가운데다가. 놓습니다. 뭐 그렇다면 예, 류가영 프로는 이제 공이 네. 발보다 높이 있을 때 같이 네. 가운데 두는 편인가요? 네, 저도 가운데 두고 저도 서 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보폭을 좀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네. 보폭이 좀 넓으면 숙여지고 낮아지지만 네. 좁아지면 또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도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보폭을 좁게 하면서 도도한 스윙에 역시 좀 도움이... 도도하게 치시는 두 분 다 도도한 여자시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자, 이번에는 저도 정말 안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아, 뭐예요? 네, 벙커인데요. 약한 50m, 40m에서 50m 벙커인데요. 이런 벙커는 사실 페어웨이 벙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그린사이드 벙커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약간 또 이런 실수를 여기서 좀 많이 하시죠. 벙커가 앞에 지금 더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앞에 벙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린 사이드 벙커처럼 이렇게 약간 공 뒤를 치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데요. 그렇다고 멀리 치기에는 그린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요, 그냥 나는 내 공은 맨 땅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땅이요? 네. 내 공은 맨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좀 직접 임팩트를 하는 거죠. 클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거리가 50m, 약 50m, 높이까지 50m인데요. 50m에서 보통 만약에 56도나 58도를 친다 하시는 골퍼분들은 약간 클럽을 4도, 그러니까 한 클럽을 크게 잡는 거죠.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자 맨 땅에 있는 공을 내가 정확하게 임팩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 크기는 어프로치 내 그 어프로치 50m 어프로치 스윙 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m 어프로치 스윙 크기를 하고 클럽은 한 클럽 크게 잡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 위치가 보통 그린 사이드 벙커 할 때 어디에다 두세요? 그린 옆에 벙커 할 때 두 분은 어디에 두세요? 그린 옆에서는 저는 약간 왼발 쪽에 가운데보다 약간 왼발에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린 옆에서는 공을 직접 가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 뒤를 가격하기 때문에 약간 왼쪽에 두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을 직접 가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 위치는 가운데 혹은 약간 오른쪽에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그러니까 그린 옆 벙커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두고 자, 스윙 크기는 네, 50m 스윙 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을 왼쪽에 실어놓은 상태 왼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자 50m 어프로치 한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치시면은 네.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걸 보여주시네요. 네. 네. 지금 잘 안 된 이유가 많은 골퍼분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 너무 홈런을 칠 것 같아서 뭔가 이제 굉장히 소심하게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치시면 안 되고 50m 어프로치를 하듯이 아주 과감하게 샷을 해주셔야 돼요. 체중 왼쪽 그리고 공은 가운데 그리고 정말 그냥 샷을 하는 거네요. 네. 굿샷.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 공은 맨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벙커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스윙 크기가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커진 상태에서 탑볼을 치거나 뭔가 미스를 치게 되면 굉장히 좀 다음 샷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50m 어프로치 스윙 크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